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에서 대마도 간 여객선 운항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대마도를 오가는 여객선 두 척이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 현지 검역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선박당 탑승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여객 운송에 앞서 부산해수처청은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 항로가 재개되면서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4개 항로가 모두 재개됐습니다.